야, 진짜 물에 도시네. 대박이다. 지금 사랑이 지금 더 깊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다이어트 잘 하고 있었는데. 참 맛은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뿌려 먹어야 돼요. 계속 먹게 돼. 야, 나 너무 좋아, 이거. 좋아. 그냥 행복해, 지금. 스페인은 우리한테 질 것이며. 올라, 바르셀로나. 맛있는 맛만 쭉 짜가지고 먹는 것 같아. 소름 끼쳤어. 여기는 그냥 미쳤습니다. 천국이야. 아디오스. 20년인도 전쟁이다. 배틀 트리! 아니, 성시윤 씨. 아,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아, 네. 저희가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스페인 네. 바르셀로나 미식여행 첫 대결을 했는데 지난 2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죠. 비겁한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 왜 비겁한 승리예요? 오늘은 저희 팀도 저희 팀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너무 환영해요. 그냥, 그냥 영상만으로는 네. 역시 불리하다. 그래서 또 불리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로 떠납니까? 아, 사실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라구 파스타의 원산지이며 네. 미식의 도시, 돼지가 되는 도시. 네, 볼로냐.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볼로냐가 이제 이탈리아 북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근데 이제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도시예요. 왜냐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에서 좋은 재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볼로냐 라그라사. 라그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그렇군요. 네. 볼로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또 음식이 있죠. 네. 바로 빠에야입니다. 빠에야가 처음 시작된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구곳. 네, 그렇습니다. 네, 오렌지가 정말 발에 이렇게 툭툭 차이는 곳이거든요. 차였어요. 네, 진짜로. 네, 여기서 바로 짜서 먹는 오렌지 주스 맛은 정말 인생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스페인의 발렌시아를 갔답니다. 발렌시아. 자, 미식 여행 2탄 스페인 발렌시아 대 이탈리아 볼로냐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미식 여행이기 때문에 굳이 그곳으로 간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이 볼로냐라는 도시에 가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고기가 유명한 피렌체, 그 다음에 파르마 지역이 바로 붙어 있고요. 아. 그래서 치즈와 소고기와 그 다음에 모데나라고 발사믹 식초의 원산지예요. 네. 그런 지역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모든 최고의 최상품의 재료들이 볼로냐로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식초 드시러 가신 건가요, 그러면? 식초 더 먹으러 갔어요. 네. 네. 식초 더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로네즈 스파게티 기본이죠. 고기가 들어간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아, 맛있겠다. 그게 만들어진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뭐 아마 오늘의 대결은 발렌시아의 빠에야와 볼로냐의 볼로네즈의 라구 파스타가 되지 않을까. 아니, 발렌시아도 빠에야의 원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해산물 빠에야가 저희 익숙하잖아요. 뭐 홍합도 있고 새우도 있는데 빠에야의 원조집에서 만나는 진짜 빠에야.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원조는 달라요? 직접 만나봐. 오, 굉장히 오, 특이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네, 네. 굉장히 특이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발렌시아는 스페인 전통 디저트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디저트? 그러니까 웬만한 스페인의 맛있는 유명한 디저트들은 여기에 다 여기서 생겨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빵, 전통 음료, 전통 영양 간식까지 원조로 맛볼 수 있는 도시여서 미식 여행으로는 최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커피는 계속됩니다. 커피는 이태리 전역에 걸쳐서 아, 에스프레소는 정말 이태리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한번 졌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제 인생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인생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아, 무기예요? 네, 성시윤 씨가 직접 요리를 하셔서 무기예요? 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는 건 전 용납할 수 없고요. 왜냐면 지난 2주는 너무 반칙이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적당한 반칙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퇴장을 당하지 않는 예, 예. 인생 스테이크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코너 속의 코너 김숙의 선택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사실 내 마음속에 1위는 아로스 칼도스 있거든요. 예. 요거는
사실 집에 가면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오늘 최고의 음식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수기의 선택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 볼로냐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메뉴판 한번 봐주세요. 네. 자, 드실 음식들의 메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익숙한 메뉴. 편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와인이 또 있네요. 지금 빵을 얘기하는 와인 3개. 거. 네, 와인은 계속 이어집니다. 토르텔리니가 뭐죠? 토르텔리니? 토르텔리니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먹는 만두 같은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소스에 버무려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한국 음식하고 비슷하면서도 낯선 향이 있는 좀 되게 독특한 만두였어요. 예를 들면 만두인데 안에 고기랑 치즈가 들어있네. 치즈가 들어있어. 딱 터지면 고기랑 치즈가 터지는. 야, 리코타 치즈.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자, 여러분 메뉴판 보니까 약간 좀 출출해지지 않습니까? 아, 네. 출출해요. 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와. 네. 제가 특별한 디저트 지금 벌써 침이 나와서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자, 갑니다. 뭐지? 자, 음식 나와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다. 빙수야?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시죠. 네. 근데 향이 바닐라 향인가?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 카라멜이에요, 카라멜. 아, 진짜 맛있다. 카라멜 향이 있죠. 네. 아, 뭔지 알겠다. 새콤달콤한 게 상큼하게 더 만드네요, 이게. 와, 이거 진짜 오묘하다. 너무 맛있다. 와, 처음에는 시큼하다가 뒤에서는 되게 달콤한 게 확 맛있게. 캐러멜이 확 터지면서. 네. 근데 위에 이게 아, 나도 먹고 싶다. 위에 이게 초콜릿은 아니에요. 카라멜, 바닐라. 오와. 식초? 이런 식초? 식초. 네, 식초의 향도 있어요. 네네네. 이 세 개가 잘 섞인 느낌. 섞어보니까 진짜 맛있구나 이게. 김숙 씨? 이게 디저트인 거죠? 그렇죠, 디저트입니다. 자, 이게 너무 궁금해서라도 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미식의 천국 볼로냐 함께 가시죠. 우와, 저거야 설마. 아, 진짜 이태리 온 것 같다. 야, 진짜 물에 도시네. 이 느낌은 진짜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심플함이잖아요. 저거 먹으니까 또 아기 먹고 싶다. 난리 났다, 그냥. 계속 먹게 될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진짜 맛있어, 솔직히. 맛있다. 엄청 맛있다. 되게 로맨틱이다. 사랑이 넘친다, 넘쳐. 좋다, 자기랑 있으니까. 자기야, 내가 찍어줄게. 좋아. 아니,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어떻게 해. 로맨틱 성공적이다, 진짜. 저거 너무 웃겨. 브로맨스, 브로맨스. 음식으로 찾으면은 볼로냐 가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한테 볼로냐가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볼로냐는 잘 아시죠? 잘 모르죠. 볼로냐제 소스만 알지. 미트 소스의 원조라고 할까요? 아.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얘기하기에는 손에 꼽는 미식 도시라고 해요. 아. 몇 군데 있거든요. 일단 자연이 좋고요. 뭐 산간이 있고 평야가 있어가지고 생산이 좋고. 우리가 자주 가는 게 베네치아 피렌체인데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진짜. 그다음에 교통 요충지인 것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교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레시피라든지 음식 문화가 더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볼로냐 괜찮은데? 미식 투어니까 볼로냐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살 무지하게 찌겠다 진짜. 예. 볼로냐 라그라사라고 부르는데 뚱보들의 도시. 와, 이거 진짜 좋다. 스테이크 대박. 서로를 막 너무 봤죠? 잠깐만, 세다. 이거 진짜 좋다. 서로를 막 너무 봤죠? 지금 막 치고 올라가 막 불꽃 놀이처럼 막 터지는 거야. 좋지. 소리보다. 향이 되게 좋다. 베니스랑 되게 다른 느낌이 들 거야.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너무. 시큼한 맛, 쓴맛 같은 맛이 있더라고. 와. 너무 맛 핥아준다. 어메이징. 아, 저게 너무 궁금해요. 싹 비운 거. 성신 씨가 싹 비운 거. 튀겠네. 나왔다. 진짜 방송 아니고 지금 너무 좋아. 와, 미식 도시. 아, 저 느낌. The days 잘 있어? 네, 뭐 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갈 곳은 네. 얘네가 기차가 잘 돼 있잖아, 유럽이. 네, 네. 기차를 타고 볼로냐를 갈 텐데 볼로냐가 볼로냐 라그라사라고 부른대. 볼로냐 라그라사. 청보들의 도시. 아, 미식의 도시여서? 나의 도시. 네네. 네. 나의 도시. 그래서 제가 색깔을 돼지 색깔로 입은 거예요. 햄 색깔로. 햄 색깔. 나의 도시. 네네. 네. 나의 도시. 왜 돼지의 도시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지. 네,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저희가 지금까지 라구 파스타, 미트 소스 안 먹었잖아요? 거기 가서 먹으려고. 볼로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근데 건축 형식이 또 좀 달라요, 보시면. 사랑의 도시래. 아, 멋있다. 남자도 다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우, 그냥 확실히 우리 시작할 때보다 이렇게 신체 접촉이 좀 많아지지 않았어요? 많은 걸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함께 했죠. 자, 여기가 바로 볼로냐 역, 기차역. 우리 이제 여기서의 시작을 네. 여기 광장에 가서 할 건데 네네네. 이쪽으로 가면 금방 광장이 나오니까 광장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침에 열차 시간 늦어갖고 네. 커피 못 먹어도 힘이 하나도 없네. 커피 하나 이렇게 딱 완샷을 마셔줘야 되는데. 이 중에 뭐 있지 않을까? 커피 한 잔 딱 먹을까? 커피는 진짜 너무 많은 곳에서 팔아요. 그냥 유럽인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조금 먹고 싶어, 아침 되니까. 맞아, 유럽 가면 약간 아침에 커피 땡겨요. 저희 카페 같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실래요? 우리 커피 한 잔만 사 먹을게요, 그냥. 오, 바르. 커피 냄새 나잖아. 진짜 길거리 걸어 다닐 때마다 커피 향이 코를 찌르잖아요. 맞아요. 네. 이탈리아는 특히 심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숙소 앞에 있는 가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섭외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찍는 거지. 근데 맛있어, 다. 어때? 진합니다. 어딜 가든 맛있어. 중간 이상이에요. 그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는데 카푸치노도 특히 많이 마신대요. 너무 이제 세지 않은? 좀 부드럽게 먹으려고 카푸치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좀 든다, 이제. 아, 그리고 계속 에스프레소 향이 돌아서 기분 되게 좋네요. 아, 건물 예쁘다. 오, 저 벽돌 건물 괜찮네. 아, 얘도. 저기는 거의 모든 건물이 저렇게 돼 있어서 비가 와도 비 맞을 일이 없어. 저 도시 전체가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만들어놔가지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러네, 아, 그러니까 도보 위에 다 지붕이 있어서. 비가 와도 이렇게 쭉. 아, 반응이 굉장히 아늑하고 좋네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어, 천장도 왜 이렇게 예뻐. 예쁘죠. 당연한 얘기지만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물 없는 거 굉장히 크구나. 예쁘다.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볼로냐도? 그러니까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태리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하러 오시고 동양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가 발렌시아도 그러네. 네. 아, 그래요? 발렌시아 누나세요? 없어요. 저희 한국 분 딱 한 번 만났어요. 한국 분 한 분도 네. 못 만났어요, 저희. 볼로냐에 사람 아무도 못 만났어요. 자, 우리 지금 가는 데가 이제 저기를 지나가면 성당이 나오는데요. 지구에서 다섯 번째 큰 성당이래요. 오. 그리고 그때 교황이 야! 오버하지 마. 그래서 더 크게 못 찍고 그 상태로 멈춘 건데도 다섯 번째로 큰 성당. 자, 여기만 지나가면 왜냐면 제일 크게 지으려다가 네. 경화 존나 크다. 진짜 크다. 이야.
이야. 이게 성당이라고? 좀 약간 말이 안 되겠다. 근데 모양 되게 희한해요? 와, 이게 성당이야. 와. 성당에서 누가? 그러니까 위에 벽 붙이다 난 거야. 그러니까 위 아래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눈앞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사람이 다 만들지? 저기 저 라운드가 다 성당이라고? 저게 다 성당이라고? 진짜가 느낌 확실히 있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처럼 화려하게 외장을 붙일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 그러니까 여기다 있으면 반은 아는 그림이고 반은 모르는 그림이고 아 진짜 크다.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저는 좀 매력 있네. 현재도 성당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오 진짜. 야구장만 하도요. 2만 8천 명 들어간다.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 우와. 야구장만 하다고? 성당에? 진짜, 진짜 크네. 산 페트로니우스 대 성당 받고 이제 우리가 볼로냐에 도착을 해서 골목골목을 이제 좀 구경을 해야 되는데 아, 볼로냐 골목이 제일 멋있어. 베니스랑 되게 다른 느낌이 들 거야. 네네. 저는 이미 약간 멀리서 보이는데 느낌이 달라요. 저 천막도 굉장히 운치가 있네.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좋습니다. 아우, 야, 나이스. 야, 여기 이쁘다. 색깔이 또. 아, 이게 또 베네치아의 골목과 다른 느낌이 있네. 예쁘다. 우와, 짱이다. 대박이다. 아, 근데 저기 바로 옆에 골목이 정말 좋았어. 오, 뭐예요? 저희가 이제 볼로냐의 식료품 시장이에요. 아~ 골목 골목이 다 전문 매장이에요. 다 햄, 치즈. 햄, 치즈, 수산물.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골목이 아니고 카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너무 예뻐. 다 너무 조그맣고. 볼로냐에서 미식 투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가셔서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한 3, 4, 5 몰려서 다니는 팀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깃발 같은 거 들고 이탈리아 억양을 가진 네. 영어를 얘기하면서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이게 맛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먹느냐. 그게 다 미식 투어 하시는 네. 분들이요? 가보고 싶다. 뭔가 재료 필요 없는데 더 사고 싶게 생겼어.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좋다. 스프링 어니언. 와. 아, 행복하다. 아니, 여기 근처에 우리가 신혼살림이 있으면 행복하지.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한 줄 알았지. 너무나 멋진 시장이다. 와, 여기서 사서 먹나 봐요. 빵에다가 저렇게. 보세요. 요거 사가지고, 빵 사가지고. 아, 이거 왠지 숨은 맛집 같아. 야, 밥 먹으러 가자, 안 돼?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좋은데? 한 바퀴만 돌까? 우와, 뭐야. 아, 맛있겠다. 저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꼭 가셔야 됩니다. 맛있어요. 네. 길에서 다니면서 먹는 그 매력이 있어요. 이원일 씨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고 싶은 느낌.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와. 야, 안 되겠어.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야, 먹고 가야지. 맛있겠지, 당연히. 이거. 모짜렐라에 프로슈토에. 어우, 벗네. 아니, 왜냐면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거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빵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자마자 막 이렇게. 빵은 걸어가면서 다 소화되니까. 힘들다. 하나만 사서 반씩 나눠 먹을까? 하나씩 먹을까요? 아니, 물러. 아니, 남겨서 밤에 먹으면 되죠. 와, 맛있나 보시죠. 그래? 1인 1빵. 그래? 화이트 와인 한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와인. 아, 근데 저기 와인도 맛있었어. No, no, gas. 그러니까 와인은 어디든 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음료니까요. 아, 음료. 아니, 취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음료니까. 음식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와인이기 때문에. 네. 이야. 우와, 대박이다. 여러분, 저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 모짜렐라.
저 햄이요. 제가 저 햄 색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양젖으로 만든 백코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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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백코리노 치즈 진짜. 감칠맛 터지죠? 예, 궁금한 진짜 맛있는데. 생긴 건 반미처럼 생겼다. 저 샌드위치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오빠 느낌은 첼시마켓처럼. 아, 그래요. 첼시마켓처럼. 살루테. 먹기 좋아. 산뜻하고 편안하고. 별로 안 세고 되게. 네. 딱 특이하네. 시장 골목에 식료품점 있는 좋은. 데서 저렇게 와인도 팔면서. 와, 햄 진짜 맛있겠다. 저 콘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거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맛이. 파스타를 부르는 맛? 파스타. 체오리야, 전 체오리. 이 삼박자가 짠 햄, 얘는 짠 햄과 안 짠 치즈와 루꼴라고, 얘는 덜 짠 햄과 좀 짠 치즈랑 양상. 물기 많은 상쾌한. 근데 빵이 너무 맛있어. 빵과 햄과 치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밥, 김치, 국 같은. 나 남기려고 했는데 남기지 못하겠네. 이제 너도 좀 떠들어, 나. 뭘 떠들어 먹고 있는데. 뭐 맛있는 거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정말 맛있으면 말이 필요 없죠. 아니, 그 지금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지금 애프타이저예요, 저게? 네. 네, 본의 아니게. 안티파스티라고 하죠. 식전주하고? 야. 야, 와인하고도 좋아.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아, 먹기 잘했다, 진짜. 배가 고파졌지? 네, 배고파졌어요. 그리고 이 동네가 볼로냐. 볼로냐 하면 음식 잘 아시잖아요. 볼로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영어에서. 김치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죠. 빨간 거. 볼로네즈. 그게 이제 볼로네즈가 볼로냐의. 아, 볼로냐의 소스. 그 소스를 먹으러 가야죠. 근데 처음 우리가 계속 참았잖아. 그렇죠. 일부러 안 먹었잖아요. 저희가 베네치아에서 그 토마토 소스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계속 이런 전체 요리 먹으면서 참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시죠. 파스타를. 앞장서시죠. 라구를 먹으러 가시죠. 라구. 그래, 이건 먹어야지. 야, 이거 먹어야 돼. 아란치니. 아, 근데 다 너무 궁금하니까, 저런 게. 보세요. 야, 이거 아, 지금 밥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네. 중간이 너무 많아서. 야, 식당 가기 전에 지금 큰일 났네. One arancini, and that's not two maybe. A little bit. 아란치니 아시죠? 밥튀김. 밥튀김? 밥이랑 치즈랑 튀김. 와. 치즈랑 밥. 대박이다. 그리고 아티초코를 이제 식초하고 올리브 오일에 절여서 피클처럼 만든 거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12개를 먹으시네요, 12개. 맛있겠다. 치즈 늘어나죠, 치즈. 안에 치즈가 있어. 그냥 아직 식사하기 전인 거죠? 파스타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가는 도중에 계속. 여기 진짜 설칠 수밖에 없구나. 야, 빨리 식당 가자. 그리고 가자. 여기야? 예, 바로 왼쪽에. 우리가 참아왔던 믹소스 스파게티. 그쵸. 외국에서는 믹소스,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로네제, 볼로니아 안에서는 라구. 자, 들어가. 첫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갈까요? 이거죠? 네, 이게 바로 라구입니다. 아, 형 그거 아세요? 그 한국 사람들
익숙한 거는 볼로네제 스파게티잖아요. 스파게티는 남부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아 여기는 라구의 본고장 볼로냐에서는 파스타가 딸리아텔레를 먹어야 된대요. 자 딸리아텔레 먹자. 딸리아텔레가 어떻게 생긴 거지? 요거 칼국수야. 저 여기가 이제 50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전통이 있는 식당이에요. 생면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파스타를 반죽을 해가지고 저 칼로 썰어가지고 저 이제 생면을 만드는 거예요. 딸리아텔레. 저게 계란 향이 너무 맛있어. 면이 너무 해요. 발견이 좋아서. 오 맛있겠다. 와.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저희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작업장이 있어서 거기서 반죽을 치시는 거예요. 네. 야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와. 저 토마토 기름 묻은 거 봐요. 모르겠다 이거 일단 올리자. 아 진짜. 아 너무 맛있어. 아 이렇게 조리가 나오면 이걸 안 올릴 수 없어. 토마토를 으깬 페이스트 소스가 아니라 토마토가 으깨진 거가 올리브오일에 섞여서 섞여진 어. 고기 기름이랑 기름이 뻘개진. 그렇죠? 그렇지. 고추 기름 마냥. 깜짝. 어때요? 면이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저기는 이제 현지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줄을 서요. 면이. 아~ 네, 한국 사람은 줄 서는 게 아니에요. 네. 저기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그치? 어떻게 설명해내지?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어떻게 설명하지? 미치겠네, 진짜. 이게 면이 생면인데 부드러운 게 있으면 쫄깃해서 약간 천연 먹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계란지단이랑 칼국수면이랑 딱 중간이니까. 계란지단은 그냥 툭툭 끊어져 버릴 거 아니야. 칼국수면은 좀 더 쫀득쫀득하잖아. 그 중간인데 탄력이 있는데 되게 얇고 근데 전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쫄깃쫄깃해. 난 이 면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껍지도 않고 되게 얇은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면이 어떻게 고만해. 정말 그 청담동에 친한 셰프님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 면 잘하시는 분. 네. 그분 거보다 맛있어. 어떡해. 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면도 맛있고 저 소스 자체도 너무 맛있는 거죠. 너무 맛있어. 냉면에 국수에다가 식초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묻혀가지고 와 황화산 지구형 국수 맛있겠다. 어머어머 와. 아 잠깐만 나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일단 국수를 뿌려볼게. 야, 이게 같이 먹으니까 와, 되게 고소하다, 면이. 우리나라는 고기 반, 소스 반이잖아. 약간 스프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 응.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믹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건데 간 고기를 들어가는 그 정도인 거에 비해서 라우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더 주인 거죠. 고기에다가 토마토를 맛을 낸 거예요. 아, 이거 맛은 진짜 궁금한다. 아~ 와우! 아, 냄새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저거 제가 볼 때 우리 러블리스 먹으면 기절합니다. 아, 기절하고 싶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또르떼로니예요, 큰 거. 또르떼로니. 이게 만두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이 탄수화물의 피를 감싸고 그 안에 이제 치즈가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스가 버터예요. 버터에다가 버무려서. 만들어주세요. 진짜. 다음 주 발렌시아 안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식재료의 포텐이 터진 것 같아요. 저 지역에서 이렇게 먹는 방법인데 정말 기본의 완성. 만두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만두인데 이탈리아 파스타를 보실 때 메뉴판을 보시는데 내가 아는 이름인데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또르텔리니가 있고 또르텔로니가 있어요. 이니가 끝에 붙으면은 작은 거예요. 아. 그리고 오니가 붙으면은 이니보다 오니가 커요. 그럼 난 성시경이 같은 거네. 그렇죠. 여기서 약간 커지시면 성시경이. 김숙은 김숙이니. 네. 그러니까 이니 오니로 이제 따지면 되는데. 아 궁금해. 근데 저렇게 맛있는 게 안 비싸요. 아 냄새만으로 합격. 어 이거 진짜 맛있나 보다. 아, 성시경 씨 저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난주고 이거. 러니죠, 러니.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 우승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두를 피에 계란을 진짜 많이 넣어서 고소하게 한 만두인데 조금 딱딱함이 남아있네. 좀 덜 찐 만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감은 우리가 아는 만두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안에 뭐야? 리코타. 리코타. 누구 같아? 씹는 식감이 더 좋고 입에 더 오래 남아있어요, 혀 위에.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정말 진짜 치즈를 먹는 것처럼. 한국에선 리코타가 약간 크림 같은데. 저게 버터라니까. 그러니까 야, 얼마나 고소하겠어. 너무 곱다. 한국에서 팔진 않죠. 한국에서 점유율은 많이 안 해요. 네, 오히려 소스 많이 들어가는 걸 아니어서. 해주세요. 근데 여기 둘이는 만들 수 있어요, 둘이는. 네, 만들 수 있지 뭐. 설렘하죠. 진짜 갈게요, 먹으러. 제가 양식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가게로 오세요. 나중에 우리 한식 먹으러 오고 이제 자, 볼로냐의 첫 평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코멘트에는 최강의 라구 생면 파스타. 아마 처음 먹는 맛일 거예요. 그동안 속았구나 싶을 거예요. 면도 소스도 일품. 이 면은 이건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입에 짭짭 붙어요, 아주. 아, 맛있겠다, 근데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아. 근데 저런 맛집만 어떻게 다 아세요? 한 바퀴 이렇게 슥 돌면은 유독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식당이 있어요. 제가 여행이나 출장 다니면서 거길 들어가면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현지에 사시는 이제 노 부부가 이제 데이트하러 가시는 거죠. 식사하시죠. 고기는 100% 맛있어요. 아, 뭐 지금까지는 볼로냐 너무 좋아. 좋죠. 저희가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볼로냐 오늘 투어의 마지막을 아주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집을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볼로냐 10선이 간 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성비가 기가 막힌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힙스터. 네. 누가 봐도 힙스터가 아닌데. 힙스터. 대한민국 최고 힙스터 아니니까. 햄스터 아니네, 햄스터. 아, 죄송합니다. 약간 억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볼로냐 전통 요리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형 좋아하시는 거. 모르타델라. 그거 먹으러 갈 겁니다.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이나 맥주도 곁들일 수 있고. 아, 좋아, 좋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벌써 맛있다, 지금. 곰칠? 30분 거니까. 이쪽 지역에 왔으면 이쪽 와인을 먹어야 돼. 그럼요. 가볍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식전주 정도로. 네, 와인 먹는 재미가 있어요, 되게. 우리나라면 이렇게 한 병 시키려면 막 가게면 4만 원, 5만 원 막. 가게면 무조건. 네. 지금 17유로예요, 이거. 이거 2만 5천 원? 네. 정말 이탈리아 와인은 이탈리아 음식을 넘보지 않으면서 계속 꾸준히 같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야, 뭐야, 우리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육점에 와버렸는데? 뭐야, 땡큐. 맛있겠다. 아, 맛은 있겠는데 침이 쫙 나오는데 양이... 아, 저 햄, 저 햄. 오이, 뭐야, 햄을 저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햄 플래터예요, 플래터. 아, 저건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13,000원이야. 어, 저렴하네요. 저 햄 먹어보고 싶다. 아, 진짜. 여명이 살라미.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거죠, 살라미? 살라미 앞... 아, 피칸테. 피칸테. 살라미 있고. 저게 맛있는 거죠. 네. 저게 볼로냐의 원조 햄이에요. 우리 옛날 먹던 소시지처럼 생겼는데. 스페인에 하모니 있으면 이탈리아에는 프로슈토가 있는 거죠. 네. 프로슈토도? 모르타델라. 프로슈토도? 안 짜. 오! 나 이제 진짜 손이 기름 범벅이 됐어요. 아, 살라미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또 손으로 먹어야지 맛있어요. 아, 저 빵이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 예, 안 짜요. 아. 이 동네는 또 모르타델라잖아요. 아는 맛이에요. 왜냐면 요새 백화점에 슬라이스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상위 퀄리티란 말이죠. 수분기가 있고. 내장을 쓴다며. 네. 완전 갈아버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가 간이 약하잖아요. 맞아, 맞아.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들보다도 유통기한이 짧고 빨리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셨던 살라미 같은 경우에는 다짐육을 만들어서 염장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다짐육을 한번 삶아요. 식혀서 잘라먹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부드럽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얹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르타델라. 얘를 다 넣어야 되고. 후추도 좀 뿌려서. 어, 약간 신났어. 그 간장게장 이렇게 안 자르고 반으로 딱 잘라서 쭉 짜면 되게 사치잖아요. 네. 그런 느낌. 사치. 약간 신났어. 아, 저 아삭한 식감. 맛있나? 자. 이렇게 짜는 거군요. 네. 아, 맥주가 종류별이 있어, 집에 또. 아. 이 빵이 눌러서 구운 거래요. 그래가지고 겉면이 되게 바삭해요. 이 안이 바삭한 초콜릿이 되게 특이하네요, 빵이. 약간 구운 중국 빵 느낌도 있어요. 네. 호떡 같기도 하고. 밀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눌러서. 네. 나 진짜 방송 아니고 지금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내 맘대로 즐기는 술안주 샌드위치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맥주랑 와인이랑. 와우. 아, 느낌 있네. 아, 이원희 셰프님 무너지네요. 아, 네.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아, 힘들다. 오늘은 좀 과하네요, 이게. 왜? 아, 잠깐 근데 이게 약간 아쉬워. 저기요 그랬다. 저 스코지 먹어. 이걸 안 시키려고요. 이것만 넣어서 이렇게. 아, 진짜? One plate of mortadella? So, yes, just mortadella. 죽도 시켰다고? 아, 이렇게 맛있어. Thank you. Enjoy. Thank you. 왔어, 망가지죠? 왔어. 진짜 살찌겠다. 누가 이태리 음식 건강하대?